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워터브러쉬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간 매장에서는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의 워터브러쉬들과도 한번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1,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스몰과 라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했어요. 뒤쪽에 보시면 물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펜텔의 워터브러쉬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따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끝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펜텔은 둥그럽고 다이소 워터브러쉬는 약간 네모 둥그란 이런 모양입니다. 몸통은 거의 똑같아요, 모양이. 그리고 브러쉬의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펜텔 워터브러쉬는 몸통이 통통한 편이고요. 다이소 워터브러쉬는 모가 훨씬 작고 뾰족하고 약간 펜텔보다 긴 느낌이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도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펜텔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어서 물을 넣고요. 다이소의 경우에는 반대네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물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물을 넣어볼게요. 저는 스포이드가 있기 때문에 스포이드 이용해서 간단하게 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궈줄게요. 그리고 이 몸통 중에서 통통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엄지와 검지를 눌러서 물이 살짝 나올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제 물감을 사용해서 워터브러쉬 느낌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아트스퀘어 중목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털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요. 털을 빼니까 지금 굉장히 긴데요. 원래 보이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길이의 털 한 가닥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붓모가 길다 보니까 약간 힘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눕혀서 표현을 해보면 약간 제가 첫 번째로 느끼는 느낌은 약간 힘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느낌입니다. 이제 닦아주고 펜텔 워터브러쉬 사용을 해볼게요. 이 펜텔 워터브러쉬가 확실히 붓모에 힘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색칠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모의 중간 부분이 통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적도 칠할 수 있고 세워서 좁은 면적도 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굉장히 다이소 워터브러쉬보다는 힘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워터브러쉬 중에서 사쿠라 워터브러쉬 작은 사이즈가 이 붓에는 다이소 거랑 흡사합니다. 보이시죠?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쿠라 워터브러쉬와 비교를 해봐도 다이소 워터브러쉬가 조금 더 힘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사쿠라 워터브러쉬가 조금 더 얇죠. 붓모의 털의 개수가 딱 육안으로 봐도 조금 더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탱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써보니까 다이소 워터브러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워터브러쉬들 중에서 가장 좀 부들부들하고 좋게 말하면 부들부들하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힘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중에서 쿠레타케 워터브러쉬가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짧은 팁이에요. 요거랑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쿠레타케 워터브러쉬는 작은 사이즈인데 분모의 길이가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워터브러쉬이기 때문에 묘사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요.
캘리그라피를 쓸 때도 초보이신 분들도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워터브러쉬입니다. 다이소 워터브러쉬와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힘이 있고 사용이 편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워터브러쉬들이 약간의 물드는 게 있어요. 특히나 진한 색을 처음에 발랐을 때는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색깔이. 그래서 다른 워터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색이 물드는 현상은 역시나 있습니다. 수채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도 한번 다이소 워터브러쉬로 적어볼게요. 아, 어렵네요. 이런 게 너무 흐물거리다 보니까 표현이 잘 안 돼요. 원래 제가 하려던 거는 요런 건데 아주 조금만 방심을 해서 살짝만 속도가 빨라져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트시크릿의 워터브러쉬와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모양과 숱이 가장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트시크릿 워터브러쉬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확실히 다이소 워터브러쉬보다는 힘이 있어요. 캘리그라피도 한번 써볼게요. 일부러 조금 빨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선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시중에 나와 있는 워터브러쉬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길이가 비슷한 거 또는 뭐 숱이 비슷한 거 모양이 비슷한 거 여러 가지 대조군을 두고 비교를 해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붓모가 힘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조금 고렴이 워터브러쉬와 기능은 비슷하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정도라든지 눌렀을 때의 강도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조금씩 이 누르는 강도들이 틀리긴 한데 여기 아트시크릿이 제일 물렁물렁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쿠라는 약간 딱딱하고 펜텔도 약간 딱딱해요. 그런데 펜텔이랑 약간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지 누르는 느낌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붓모가 조금 아무래도 흐물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딱 1,000원짜리 정도의 가성비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저라면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워터브러쉬 하나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는 다이소 워터브러쉬보다는 그냥 펜텔이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워터브러쉬를 구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보분들이시라면은 연장을 조금 좋은 거 쓰시는 게 낫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림 그릴 때 뭔가 핸들링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1,000원이니까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나는 좀 제대로 된 거 조금 더 튼튼하고 탄력 있는 모로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워터브러쉬는 건너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솔직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